지난주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건너온 저기압이 한반도의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을 하였으며, 이 저기압에 강한 남풍이 불면서 한반도에 강한 바람과 폭우가 내렸습니다. 중국 남부 광동성 광저우와 후지엔성을 거쳐서 한국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강수대, 또한 중국 산둥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간 저기압은 일본의 강한 바람과 폭우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5월 8일 오늘 오전 9시에 중국 산둥반도에서 건너간 저기압은 일본 관동 지역에 걸쳐 있으며, 지금 보시면 이 등압선의 간격이 매우 좁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등압선은 풍속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즉 현재 일본 관동 지역에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기도를 살펴보면 미나미 간도 지방, 즉 일본 관동 지역인 도쿄도 23구, 가나가와현, 지바현, 요코하마 그리고 이바라키현 정도의 지역에까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오늘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일 전에 주간 일기도를 보시면 5월 8일 월요일, 오늘 월요일에 저기압이 태평양으로 물러나서 일본에 아무런 비바람이 불지 않을 것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5월 8일에도 저기압은 일본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기예보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여야 정확한 예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강수대는 현재 베트남 호찌민, 그 다음에 중부 다낭, 그리고 베트남 다낭 이북 지역 하노이까지를 지나서 중국 하이난다오, 그리고 윈난, 꾸이저우, 광시의 강수대가 보이고 있으며, 이 강수대의 붉은색은 3시간당 강수량이 20mm 이상, 오렌지색은 10mm 이상, 그리고 푸른색은 3시간당 강수량이 7mm 이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많은 강수대가 중국의 이 광시라든지 남부 지역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한번 유럽 중기 예보센터의 슈퍼컴퓨터를 돌려보겠습니다. 내일 5월 9일 오전 6시가 되면 이 베트남의 강수대는 사라졌고, 더 이상 이 베트남에는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 특히 허프 지역 주변에서는 여전히 내일 5월 9일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윈디를 보시면은 번개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월 9일, 내일 5월 9일에도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에 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윈디를 다시 보겠습니다. 5월 9일 저녁 6시에, 내일 5월 9일 저녁 6시에 인도 이 최동단에 위치한 이 안다만 제도에서부터 이 서서히 강력한 이 강수대와 이 저기압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저기압은 인도 벵골만에서부터 5월 11일 오전 7시에 996헥토파스칼의 태풍급의 강력한 저기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벵골만에서 발생한 인도의 사이클론은 중국 서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이며, 이 중국 중부 지역을 거쳐 지나가면서 이 산동반도를 거쳐서 5월 20일 정도에 한반도에도 이 강수대가 이동하면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인도의 이 사이클론은
인도의 벵골만이나 이 아라비아해에서 발생하는 강한 열대성 저기압을 뜻하며 이 강한 바람과 호우를 동반하여 이 인도 벵골만 일대에서 큰 재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많습니다.